예, 지금 이제 깨가 들어갔고요. 이제 비싼 원짜리 이제 참기름이 나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,000만 원짜리 깨라니까 사장님이 놀라셔가지고 처음에 쳐다보시던데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. 자, 이제 지금 기름이 얼마나 있다 나오나요? 바로 나오나요? 네. 괜히 긴장되는 옛날 그 아팠던 기억도 생각나고 기름이 방울방울 떨어지는데 보통 우리나라 국산 참깨는 한 마리 한 6-7병 나온다리 했나요? 근데 왜 외국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? 좀 덜 영어로 게 많고 수입 참깨 같은 거는 아주 선별해서 그냥 잘 영어로 보면 되거든요. 근데 왜 사람들이 국산 참깨를 찾나요? 맛은 틀리죠. 아, 그래요? 맛 차이가 많이 나요. 아, 자, 이제 지금 여기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기름이 나오고 있는데, 아, 이게 작년 제가 그 제가 흘렸던 땀처럼 흘러나오네요. 이렇게 좋긴 한데, 야, 감개무량하고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, 애쓴 만큼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, 어느 정도 나올 거로 예상하시나요, 사장님? 평균적으로 딱 7병을 잡는다. 아, 평균 7병을 잡는답니다. 근데 제가 코가 잘못돼서 그래나, 아니면 작년에 너무 아픈 기억 때문에 아주 좀 덜 고소한 건가요? 고소한 냄새가 안 난 것 같은 느낌 들고. 아무튼간 뭐 참기름이니까 맛은 틀리겠죠. 그리고 지금. 이제 또 지금 상태에서 깨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너무 닦으면 제 온도보다 다 높고 좀 쓴 맛이 나니까. 아. 덜 볶아서. 아. 이게 너무 볶아서 기름을 짜면 좀 참기름이 쓴 맛이 나서 차가운 그. 자, 손님 왔습니다, 사장님. 자, 여기 지금 참기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좀 확대해 볼까요? 예. 사장님이 지금 나가셔서 가고 있고, 자, 여기는 이제 기름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. 거의 저희 기름이고, 요거는 지금 참깨를 볶는 기계더라고요. 참깨를 볶고, 저 바깥에 있는 기계는 참자 연기랑 불순물을 빼는가 봐요.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고 몇 차례 돌리고 여기 와서 지금 하고 이 지금 참기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제 땀, 그 다음에 노력, 아픔 이런 게 모두 짜져가지고 응어리 진 게 여기서 지금 깨로다가 돼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. 맛을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지금 흔들긴 뭐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맑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여기는 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여기가 깨를 볶는 그런 기계인 모양입니다. 기계고 열기가 아주 후끈후끈하네요. 이게 몇 도 정도에서 볶으시는 건가요, 사장님? 180도. 정도답니다. 굉장히 아주 상온은 아닌 것 같으네, 그래도. 네. 뭐 이거로도 사장님 때깔을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? 잘 나와요. 사장님 말씀은 잘 나온 것 같다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. 항상 너무 인상이 좋은 말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아무튼가 뭐 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니, 이렇게 너무 좀 흐릿하게 나와도 안 되고 이렇게 약간 빨고소름하게 이렇게 나와야지 기름이 고소해지죠. 아, 지금 기름은 잘 나왔답니다. 기름은 잘 났다고 말씀하시네요. 아, 정말 이제 앞으로다가 병에 담는 과정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